네,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석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너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오프닝 때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지난 2분기에 GDP 성장률이 0.7%를 기록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2.9%, 전년 동기 대비로는 2.9%가 상승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횡령 사건 이후에 절치 부실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정말 작년에 잘 나가다가 재작년 작년 초까지 네. 나이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액이 워낙 그때 이게 아니 코인을 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30~40대들의 횡령이 많지? 이거 이후에도 그냥 빵빵 몇 건 있었죠? 그렇죠. 네. 이게 무슨 이제는 몇 억 가지고는 뉴스에 실릴 수가 없어요. 우리은행 600억. 여긴 1,000몇백억. 이게 밝혀진 것만 이거거든요. 이 밝혀지기가 그게 쉽지가 않고 뭐 어디다 썼는지도 뭐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딱 진행되면은 어디 뭐 밭에 묻었는지 막 옛날에도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더 요즘엔 드러나는지 아주 그냥 뭐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뭐 다 아 그냥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아, 이게 무슨 한탕 중에 막 가지와 문화를 지금 경험한 세대가 그 어떤 직책이나 직급에서 그 정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터지는 건지 아니면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 엄청난 일이 이게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소송도 걸었더라고요. 그쪽에다가. 근데 뭐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스템 임플란트로서는 왜냐면 이게 차라리 뭐 차라리라고 그러면 그런데 장사가 안 되고 그냥 뭐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었으면은 덜 안타까웠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어차피 만약에 막 고꾸라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뭐 그것도 큰일이긴 하지만 더 망한다고 해서 이미 다 망해 있는데 근데 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주주들 입장이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미리 알기도 힘들었던 게 뭐 계속 저야 뭐 9.11 테러라던가 서브프라임 위기라던가 이미 사실 차트에서 망가져 있는 모습들 아니면은 굉장히 밑 풋옵션으로 막 엄청나게 걸려져 있던 이런 모습들 그것 때문에 막 음모론 나온 거 아니에요. 9.11 테러 때도 아무도 네. 모르지 않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차트는 이미 다 망가져 있었고 풋옵션에 그렇게 역사적으로 베팅이 늘어났던 것들이 이미 비행기가 부딪히기 전에 알고 있었다 이런 음모론이 나오는 거는 징조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뭐 기술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파생상품의 어떤 상황을 살피는 사람들에게는 더 민감하게 다가왔던 것이고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트가 망가져 있다던가 아니면은 그 기관들이 돈을 빼고 있었다던가 이러면은 뭐 조금 뭐 누군가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음모론이 있었을 텐데 기관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웬만한 적립식 펀드에 다 들어있었어요. 웬만한 공모 펀드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다 끼어 있었고 헬스케어 펀드는 다 무조건 끼어 있었고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붕괴된 게 전혀 없었어요. 차트가 그냥 쌍바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와버리니까 완전히 그 느닷없이 나이벼락이었죠. 그래서 이게 거래 정지가 4개월 만에 풀린 것도 아마 오스템 임플란트의 실적이 좋지 않았으면 4개월 만에 이렇게 풀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지금 실적으로 그냥 증명을 해버린다. 뭐 다른 상황이지만 TSMC가 계속 뭐 반도체 혹한기가 오니 뭐 막 이렇게 해서 주가가 막 빠지다가 실적이 너무 강력하게 나와버리니까 급반등을 해버리잖아요. 뭐 TSMC는 횡령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급락을 했다는 것에서 급락을 했다는 모습에서 비슷한 모습이 있었었죠. 그리고 이것도 이 마찬가지인데 실적이 너무 압도적으로 또 나와버리니 아 이런 거죠. 아 그런 일은 있었지만. 아, 그래. 실적은 좋았었지. 맞아. 실적을 까먹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지금.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름이 이제 임플란트여서 임플란트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치과 토탈 솔루션으로 나가는 중이었고 CBCT라고 이제 환자 중심으로 회전을 하면서 원뿔 형태로 X선의 빔을 쏴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촬영 장비, CBCT. 이것도 하고요. 골대체제도 만들고 치아 미백제, 치과 재료에다가 그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인테리어까지 오스템 임플란트 인테리어까지 생겼죠. 네. 그래서 지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 31.7% 증가가 나왔고요. 1분기가
영업이익 64.2% 증가한 수치가 나왔는데 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탄생 이후로 최고치가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상반기, 지금 상반기 결산했을 때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9% 증가한 4,995억 원, 영업이익은 79.7% 증가해서 1,000억 원이 돌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의료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이제는 여기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존 그 원격 진료를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아마존이 무료로 원격 진료를 해주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엄청 넓기 때문에 우리야 우리도 뭐 흑산도나 여기 사시는 분은 접근성이 떨어지죠. 근데 도심에 사시는 분들 또 대형 병원을 잘 안 가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가도 나는 대학교수 특진으로 만나기 힘들 것 같고 거기 가서 뭐 제대로 상담받을 것 같지 않는 거예요. 괜히 우리 주눅들잖아요. 괜히 의사선생님 앞에서 나는 환자인데 의사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뭐가 주장을 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버린 그냥. 안 가버려요. 근데 이제 미국은 더 심한 거죠. 미국의 의사선생님들은 진짜 친절하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약간 느낌이 까탈스럽잖아요. 경험해보시면 뭔가 까탈스러운 것 같잖아요. 친절한 의사선생님도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까탈스럽고 약간 권위주의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빨리 끝내요. 우리 특집 의사선생님 만나면 3분 이상 못 만나요. 네. 근데 미국 의사선생님은 친절한 대신에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거리도 먼데 픽업트럭 몰고 한참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상담을 한참 받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엄청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마존같이 원격 의료를 시작을 하니까 엄청나게 지금 인기가 있는 거예요. 아마존이. 그래서 아마존이 원격 의료를 지금 코로나19로 불러일으킨 이 원격 의료의 그 뜨거운 부분을 완전히 열매를 취하려고 지금 빨리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도 지금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진출하려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병의원의 SI,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사업 고도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메디칼 소프트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메디칼 소프트가 회사는 작은데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병의원의 전자의무기록, 우리 EMR이라고 하죠. 우리 병원 그 다룬 드라마들 보면 항상 거기서 인턴 레지던트들이 막 바쁘게 모니터 살피고 있는 거기에 EMR이라고 모든 환자의 기록이 다 뜹니다. 그리고 처방 전달 시스템 OCS 이런 개발 업체예요. 요거를 인수했다.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 이제 요런 뭐 지금까지 치과 기기라든가 임플란트든가 이런 거 만들다가 향후에 디지털 헬스케어나 메타버스 가상현실 헬스케어로 진출하려는 이 토대로 이런 회사를 인수했다. 이 사업 이미 사실은 사업 초기에 치과 병의원 전용 보험 청구 프로그램 두 번째를 출시하면서 원래는 임플란트가 주력이 아니었던 회사입니다. 사실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임플란트로 알려져서 다들 임플란트 회사인지 알고 있는데 지금 원래 초반에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출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지금 메디컬 소프트를 인수한 것이 엉뚱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2000년대 전자차트 하나로를 출시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두 번에는 현재 시장 점유율이 70%고요. 치과병원에서 두 번에를 100개면 70개를 70%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2020년에는 이 두 개의 장점, 하나로랑 두 번에를 합쳐가지고 원클릭을 출시했고요. 이 올해 2월 달에 최신 업데이트 버전 원클릭 1.2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디컬 소프트까지 인수를 해가지고 병의원 전용 보험 청구 프로그램을 압도적으로 갖고 있는 이 회사가 병의원 전자 의무 기록과 처방 전달 시스템 소프트웨어 회사까지 뿌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스템 임플란트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회사까지 이제 변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임플란트에 대한 어떤 그 매출, 실적도 계속 쌓아가고 있죠. 이집트의 UPA,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달청입니다. 그 국가에서 국가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 관공서에서 매입을 할 때는 조달청을 통해서 해야 되죠. 네. 거기에서 치과용 의료장비 공급 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조달청에다가 올려가지고 거기서 경쟁 입찰 통해서 정부에 납품하게 돼요. 오스템 임플란트 중동법인이 여기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집트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량이 3,000대인데 여기서 6개 기업 제품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오스템 임플란트 중동법인이었고요. 이 절반에 해당되는 1,500대를 이집트 군병원과 대학병원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지금 31개 법인으로
30개 법인이었는데 하나 더 늘었고요. 이 다 직판입니다. 위탁 판매가 아니라 오스템 임플란트는 직접 오스템 임플란트의 인력이 나가서 직판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많이 떼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남는 거고요. 특히 이제 중국을 공략하고 있죠. 중국은 임플란트를 필요로 하는 인구는 많으나 임플란트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의 이 비중이 낮습니다. 임플란트 교육 수준이 낮아서 전문 교육을 제공하면서 오스템 임플란트 제품 도입을 확대하는 전략이고요. 어느 정도냐면은 임플란트 수술 자격을 갖춘 의사가 중국은 100명 중 11명꼴, 우리나라는 100명 중 85명의 의사분들이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9배 수준의 9분의 1 수준밖에 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광동법인, 아까 이집트는 중국의 중동법인, 오스템 임플란트 중동법인이 담당하는 거고 중국의 광동법인은 15일, 가장 최근입니다. 15일 날 중국 공상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무슨 업무 협약을 체결했냐면 치과 의사가 제품을 구매할 때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이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요 상품을 이용해서 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요 서비스 기반이 되는 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치과 의사들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제품이라든가 치과 이 제품을 구매를 할 때 비싸니까 아까 전에 그 요 체어 같은 거 있죠.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치과용 유니트 체어라고 진료대를 만드는데 이거 하나가 수백만 원이에요. 비싼 거는 1,500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것도 한 번에 빌리기가 힘드니까 은행을 끼고 빌려야 되는데 공상은행하고 오스템 임플란트 이 지금 광동법인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요런 서비스도 부가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관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크게 느낀다면은 떠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의 그 천 몇백억 횡령이 예를 들어 오스템 임플란트가 쌓아놓고 있는 자산의 막 50% 이상을 차지해버린다. 아 그러면 진짜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 천 몇백억이 엄청나게 큰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동안 장사를 잘해서 많이 쌓아놔서 이 비중이 5% 미만이에요. 천억이 날라가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은 오히려 이런 때를 이용해서 비중을 늘리고 있다. 물론 이 기관들이 샀다고 해서 바로 따라 사거나 추종 매매를 한다고 해서 바로 수익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기관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깔고 앉아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좀 좋죠. 일단 KB자산운용, KB자산운용 다들 아시다시피 약간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 중견기업이거든요.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니고 그 중간으로 올라와서 중견기업 수준에 올랐어요. 중견기업 수준의 이런 종목들을 픽해가지고 시가총 1조 미만 업체들. 그래서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해갖고 수익률을 올려서 굉장히 떴던 자산운용사죠. KB자산운용이 지금 주당 11만 5,547원에 샀어요. 지금 주가가 10만 7,500원이거든요. 지금 산 가격보다 밑에 있어요. 네. 그럼 이 KB자산운용이 이걸 바로 손절할 리가 없겠죠. 자기가 며칠 전에 샀는데. 며칠 전은 아니고 6월 13일 날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지금 71만 9,567주를 매수했어요. 그럼 주당 11만 5,547원 평균가가 나왔고요. 총 금액은 831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KB자산운용 오스템 임플란트 지분율은 아예 0%는 아니었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었는데 거기 플러스해서 지금 5.04가 됐어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7월 6일 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2분기, 분기마다 국민연금은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 신규 취득한 종목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과 KB자산운용이 전부 5%씩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 10% 정도는 오스템 임플란트 지분의 10%는 거의 이제 묶여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수익이 날 때까지. 지금 최근에 공시를 했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지금 이 주가보다 낮아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취할 때까지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 또 이 최대주주, 이 회장님의 지분 이외에 그리고 이 2대주주가 라자드 매니지먼트가 있어요. 거기 빼고도 또 10%가 중장기적인 부분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을 갖고 오는데 도움이 되는 매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횡령 사건 이후에 매출과 영업이익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의 매수세도 탄탄하게 들어와서 중장기적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자 그러면 주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 연도에 지금 이미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었다는 사실, 1,400억이에요 그것도.
네. 1000억이라고 하기에도 작아요. 이번 연도 예상은 1758억의 영업이익을 지금 컨센서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결국에는 그거 하나의 문제인데, 횡령의 문제인데, 그걸로 인해서 막 차트가 훼손이 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훼손이 안 됐어요. 그냥 네. 쉼표예요, 쉼표. 여기서 4개월 동안 이 정지가 됐기 때문에 점이 찍혀 있죠. 점이 찍혀 있고 그 뒤에 실망 매물이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분명히 실망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실망한 사람의 매물이 나왔으나 20개월 선을 지켜냈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 뭐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까지 다 합쳐진 거예요, 이게. 횡령 플러스 알파로 외부 변수까지 다 합쳐진 게 여기예요. 여기. 지금 20개월 선이 깨져가지고 뭐 이 지금 우리나라 주가는 120개월 선을 가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은 120개월 근처까지 갔어요. 10년 선 근처까지. 네. 근데 이건 모든 횡령과 외부 변수까지 합쳐졌는데 여기라는 거죠. 시장보다, 시장 평균보다 훨씬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 천 몇백억에서 느꼈던, 그리고 사회면에서 보면서 느꼈던 그런 충격에 비해서는 오히려 종합주가 지수보다도 약한 충격이었다, 실제로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의 상승이 아주 중요한 상승이었죠. 2015년과 16년에 이 고점을 돌파하는 200%짜리 장대 양봉. 그 다음에 굉장히 적은,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조정.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그냥 횡령이고 뭐고가 없었다고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만약 지우면은 네. 그냥 작년도 급한 상승에 양호한 조정을 보내고 있다. 이런 걸로밖에 판단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스테 임플란트는 오히려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사람들이 밀어내고 저거 짜증나는 기업이다 이럴 때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횡령 사건으로 인한 실망 매물들은 이미 다 소화가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실망 매물까지 나온 정도가 겨우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피해가. 3분의 1 조정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다고 봐야겠죠. 네. 자,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실적과 주가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